내일은 재밌게 보내자.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. 나 건물. 이때 고마 먹고 nope. 나는 이거 고마 먹고 싶어. 그 안에 봉상이 있는. 아, 내 일라코. 이건 뭐야? 아니야, 이 향수는 별로다. 그래서 난 3주 했잖아. 그래. 토, 일 겹치고 중간에 추석 겹쳐갖고 한 4일 쉬고. 5일인가 쉬고. 약 먹어야 된다, 참. 내가 누워 있을 때가 아니야. 버리라 했잖아. 아, 이건 나 새 옷이야. 새로 산 거야? 새로 샀다기보다는. 한 번 입은 거야, 한 번. 내일도 비오나? 비오는데 그 공기가 하나. I think so. 내일 물어보고. 무슨 남자친구 있냐? Nope. 없어 있는 남자친구. 내 분이 괜찮은 사람 있으면 좋겠다.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 거 없잖아. 보고 괜찮은 거. 아니 보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. 그 이제 아 마약이다 이거. 아 못 먹겠다. 어지간히 그 좋아한다잖아. 뜯으면 다 먹어. 먹지 마 그거를. 근데 대한민국 삼약 중 하나는 인생 필수. 늘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인생 필수예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좀 하루하루 엄청 이렇게
즐겁다. 어, 그치. 뭔가 좀 열정적으로 산다는 거지. 좀 뭔가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서 얼마나 할머니 생각해봐라.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할머니 딱 하루 2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봐라. 몸도 건강하고. 그럼 할머니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지 않겠나? 엄청 많이 하지 않겠나 이것저것. 막 집에만 우중충하게 이렇게 처박혀 있진 않을 거 아니야. 뭔가 나가도 보고 뭐 꾸며보고 막. 안 그래? 집에 가야겠다. 저 터져 있는 건데. 고만 먹으라. 누구야, 뭐? 안 돼. 허크, 이 초장 따가워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했다. 이 천장이까지도 계속 처먹고 있는 나를 보면 한심하다. 한심하기 짝이 없다. 아, 다리 사장님. 뭐, 한심하다 할 것도 없고. 아, 약 먹을 때. 아까 약 먹으러 갔는데 뭐 했노? 아까 일어나서 뭐 했노? 아이고 내 정신 봐라! 아이고 내 정신 봐라! 이러고 약 먹으러 간다더니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할머니 나 갈게.